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저께 원래 간장게장 먹방을 하려고 했는데 간장게장 먹방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자버렸어요. 자버리고 지금 일어나가지고 뭘 먹을까? 간장게장 지금 먹기엔 아깝고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아마 간장게장을 먹을 것 같고요. 지금은 편의점에서 요걸 사왔어요. 편의점 음식 먹방을 이제 하려는 거예요. 네. 아, 담비님 아껴 쓰세요. 이런 방송에 이런 거 먹으면서 별풍선 받기 너무 죄송해요. 네, 아껴 쓰세요. 자, 그래서 공화준? 네, 귀여웠어? 꾸지긴 공화준 좋아해요. 자, 공화준 아주 매운 짬뽕. 아주 매운 짬뽕, 공화춘 아주 매운 짬뽕 요거 하나 말았고요. 그 다음에 공화춘 곱빼기 짜장 했고, 그 다음에 삼각김밥 두 개, 그 다음에 샌드위치. 와, 이거 되게 풍성하죠? 먹을만 하죠? 뭐라고요? 저거 닭대가리 갈아서 넣은 건데. 아, 그래요? 나 닭대가리 짱 좋아해. 어쨌든 간에 이거랑 그다음에 김해자 도시락 스팸 뭐 도시락이랑. 아, 저 이 만두 팬입니다. 이거 만두 팬이에요. 이거 홍진 만두잖아요. 그래서 5분 넘겼어요. 빨리 버릴게요. 홍진경 만두 이렇게 먹을 거예요. 이거 물만 버리고 돼요. 죄송해요. 잠시 자리 좀 뜨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겠어. 라면은 열고. 오. 라면은. 좋아. 우, 김 나는 거 봐. 하고, 요거는 물 좀 버리고 올게요. 죄송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엉덩이 보지 마. 그래서 공화춘 요거 넣어야 되겠다. 그죠? 요거 넣으면 고소해지죠? 이거 무슨 짬뽕 향미유네요. 짬뽕 향미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혹시 별풍선 쏴주셔도 제가 리액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쏘고 나서 혹시 민망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재고해 주세요. 이딴 방송에 별풍이라니. 제가 마음은 감사한데 참 이렇게 이 나이 먹고 리액션 하기도 그렇고, 그죠? 제가 뭐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래요. 좋아. 고소한 향이 올라온다. 아, 이거 닫을 필요가 없지. 여기다 닫을게. 그다음에 짜장 소스. 공화춘이 대체 누구임? 이름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아닐까? 북경반점 이런 중국집 이름? 제가 면 요리를 상당히 좋아해요. 여러분 면 요리 좋아하세요? 칼국수, 뭐 라면, 짜장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면 요리가 참 그 약간의 중독성이 있어요. 그 특유의 식감 때문일까요? 오늘 멘트가 되게 뭐랄까 뭐 이렇게 제 말 새벽 타임이라 그런지 좀 말투가 좀 노곤노곤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단정한 말만 쓰시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발 드세요. 이 비벼 먹지 마. 오빠 잘생겼어요.
저 여잔데 언니라고 불러요? 형 욕해줘요는 뭐예요? 금사님 저 별풍선 18개 줘도 하도 기분 안 좋아요. 제가 왜 욕먹으면서 방송해야 돼요? 아프리카 운영자분들 뭐 개발자분들 왜 욕같은 걸로 별풍선 만들었어요? 제정신이에요? 이러니까 애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욕하고 막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 이런 기업에서조차도 그런 거 무분별하게. 아, 욕이 아니라네? 욕이 왜? 욕이지. 미친 것들이. 그 욕 먹고는 욕 먹고는 좋아. 아, 18개 감사합니다. 욕 아니죠? 제 사랑 저를 향한 사랑이죠. 웃기네. 욕하려고 18개 샀는데 욕이 아니지. 아이고. 달기달기 찢어주겠어. 찌뿌지게 찌뿌지. 내 옷은 못 찢어도. 아, 안 찢어지는구나. 손이 미끄럽다. 죄송해요. 언제? 기다려, 좀 참아. 남자가 참을 줄도 알아야지. 여유가 없어요. 우와, 댕글댕글. 만두, 만두, 가투, 만두. 아, 죄송합니다. 엄마, 안 돼. 자, 이제 먹어볼게요. 끝났어, 세팅. 넌 이미 먹혀있다. 자, 이제 먹을게요. 뿅, 뿅뿅.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드세요. 친구들아, 맛있게 먹자. 잘 먹겠습니다. 아, 끝내준다. 아, 이거지, 이거지. 편의점 그 음식에 이, 아, 우리 유치원만 하는 게 아니었구나. 너도 유치원 된 게? 빛나는 거 안 보여? 어저께 뭐 잔뜩 먹고 잤어요. 자고 일어나서 간장게장 먹어야지 했는데 제가 못 일어났죠. 엉덩이 남님 팬가입 감사하고요. 인상 아껴 쓰세요. 그것도 밥하고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사실 먹방하면서 밥 먹으면 되게 불편해요. 높낮이가 안 맞아서. 그래서 이 완벽한 세팅을 또 망가뜨릴 수도 없고. 아시죠? 네, 팬가님 감사합니다. 아껴 쓰세요. 국물이 되게 매콤하네요. 일반 라면보다 좀 더 톡 쏘는 매움이 더 있어요. 아, 꽈춘 짬뽕. 나도 하루 한 끼 진짜 비슷하다. 저 하루에 다섯 끼 먹는데. 간식, 물론 간식 포함이에요. 아, 나 니꺼 아니거든요? 뿅뿅님 저 니꺼 아니거든요? 볶음김치. 볶음김치. 자, 요거 한 젓가락 먹고,
짜장면도 먹어볼게요. 만두 이게 되게 잘하네요. 만두가 용량은 무려 420g이나 되는데 가격은 900원 밖에 안 해요. 매워 매워. 만두 이거 싼 건데? 이제 편의점 만두 중에서 제일 싸고 용량은 제일 많아요. 진짜 싼 건데? 홍진경 더만두 맛있어. 또 실해요, 실해. 엉덩이 남님. 닭 때린가 봐, 진짜! 닭대가리? 네. 아니, 먹는데 좀 좋은 얘기만 해주면 좋잖아요. 저도 알아요. 이 재료들이 과히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 찬밥이랑 뜨거운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지 않아요? 와, 이 새벽에 2,000명이 넘게 보시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건 데드 타이밍인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집에서 GS25가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GS25 갔어요. 저희 집에 바퀴벌레 없는데요? 썼던 적은 있었어. 어느 순간 안 보이더라? 집 치우고 뭐 바퀴가 쫙 깔아놨더니 밥 먹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어. 낚였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저 뭐 대단히 맛있는 것도 아니고 이딴 거 먹는데 3,000명 가까이 보시고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네요. 사자TV님 생각에 감사합니다. 아껴 쓰시고요. 운동요? 운동이 뭐죠? 아 그 서민들 그 스포츠? 전 그런 거 안 해요. 천박해. 땀나면 안 돼. 양파는 땀나면 안 돼. 만두 이거 되게 싫어하고 맛있어. 일단 국물 다 먹기 전에 면 다 먹고 짜장으로 넘어가자. 와 매운 향이 목을 찔러요. 맛있어. 저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 이제 뭐 꽃배기라고 하는데 꽃배기인지 양은 많은 꽃배기인지 모르겠네. 너무 밝게 나온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양 밝게 나와요. 더 진하다고 보시면 돼. 이게 낫다. 얘보다 이게 나아. 새벽이라 그런가? 뭔가 국물이 좋아. 제가 이 새벽에 거의 3,000명 안 되는 분들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한 분 한 분 다 글을 읽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 먹느라 코박고 있는 시간도 있는데, 그죠? 이해해주세요. 네, 조교님 팬가입 감아 아껴 쓰세요. 팬가입만 하세요. 군대에서도 공화춤 팔아요? 저 군대 있을 때는 제가 군대 댕겨온 지 한 12년 됐거든요? 12년? 13년? 12년? 제가 군대 갔다 온 지 12년째라서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저 나이 좀 있는데 아, 고아촌 겜방에서도 제가 겜방도 안 가본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돼서
저 30대 중반이에요. 이게 편의점 짬뽕인데 군대에서도 파는군요. 신기하네. 맛있죠? 근데 얘는 좀 평범해. 얘는 좀 평범하고요. 아! 알밤 막걸리님 안녕하세요. 아빠 알밤 막걸리님 쪽지 확인했는데 제가 일주일 안 제가 알박걸리님 지금 오셨잖아요. 저분이 이제 저 이제 베스트 BJ 되라고 정말 응원 많이 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알박걸리님도 퀵뷰 그 선물 명단에 계시죠? 제가 일주일 안에 보내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제가 우체국 택배로 아프리카 퀵뷰 보내드릴게요. 착불이요. 잘 받아주셔야 돼요. 웃어줘. 봐봐. 이런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낚이면 제가 하겠어요? 헥사 시샤님. 우체국으로 배달이 돼요? 와, 나도 우체국으로 퀵뷰 보내야지. 이런 분들 계시니까 제가 하는 거죠. 솔직히 짜장은 그냥 짜파게티 끓여 먹는 게 더 맛있어요. 간편해서 먹는 거지. 만두랑 얘랑 좀 어울린다. 맞아요. 제가 애 키워서 좀 애기 말투 같았나봐요. 효은이랑 얘기하고 있으면요, 기분 좋을 때 제가 효은이랑 얘기하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효은이 말투요. 또? 아무것도?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됐나 봐요. 부인은 없다. 부인 없어요. 결혼 안 했어요. 애만 있지. 애는 있는데 결혼은 안 했어요. 맞다. 딸기님 사생활 터치하지 말란다고 저분들이 안 하겠어요? 어떻게든 하나 까보려고 막 패배주의로 하는 건 냅두세요. 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좀 서글플 뿐이야. 왜 저렇게 망가져서 살까, 이런 거? 송종호가 누구예요, 근데? 누굴 닮았다는데 감사해요. 오진어만 안 닮았다고 해주시면 돼요. 다 먹었어요? 양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과연 꽃배기로 불려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오징어 닮음. 쟁기를 죽어버리고 싶다. 날 화형해줘. 오징어 닮으니. 밥 말아먹을까? 밥 말아먹을까? 스팸 담궈 먹어야지. 데펴 먹어야지. 만두랑 비벼 먹으라고? 응, 만두도 하나 넣어야 되겠다. 뜨거운 국물에. 응. 솔직히 편의점에서 파는 것 중에서 편의점 음식점에서 뭐 건강에 좋은 게 있겠어요? 뭐 과일 이런 거 아닌다면. 만두 이렇게 안 먹어? 만두 라면 있는데 만두 라면 있는데 뭐. 뭐 이렇게 다들 기겁을 하셔?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죠? 오진아님 짱 잘생겼죠? 오진아님 장동건 닮았어요, 장동건. 오진아님 장동건 안 닮았으면 진짜 오진아님한테 가서 쌍욕하셔도 돼. 장동건이랑 똑같아. 라면 좀 말게요. 그냥 말게 나가기 귀찮다. 그냥 먹을게. 그냥 밥이랑 이렇게 해서 먹을게. 진구님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야 영광이지만 진구님한테는 민폐죠. 100kg 넘어와서 먹방하고 한 9kg 쪘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이어트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런 먹방을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할 거예요. 잠깐만요. 소화됐다. 응? 껐는데? 오늘도 그래요? 어제도 이랬는데? 왜 이러지? 잠깐만요. 한 번만 테스트 해볼게요. 왜 이러지? 지금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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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살린 거예요. 납작해졌죠? 껐는데? 이번에는 어제보단 좀 들미하네요. 나 진짜 확실히 딱 끄고 있는데. 아, 진짜 왜 이러지? 근데 쪽팔려. 제가 트름하는 걸 남이 이렇게 여러 명이 보니까 좀 쪽팔려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만 놀려요. 쪽팔려요. 그만해요.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하니까 그만. 아, 쪽팔려서 그래, 쪽팔려. 아니요, 아니, 창피해. 저 사람 앞에서 트름하거나, 누가 제 앞에서, 그러니까 싫어하는 건 둘째 치고, 누가 제 앞에서 트름하는 거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으니 그게 온당한 일이겠어요. 제가 싫어요, 제가. 그건 그거고. 만두를 기름 중에? 이거 기름 중이 아닌데? 이거 그냥 포장지인데? 환경 호르몬 이렇게 좀 더 먹으려고. 저 환경 호르몬 되게 좋아하거든요? 콜라가 없어. 얘네들 콜라 없으면 못 살죠. 천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그만하라고. 제가 자다 일어나서 곧바로 이거 하는 거라서. 형님 이하여 악마를 보았다. 어저께도 그러더니. 저 트름한 이후에 게이분들은 더 좋아하시는데 여성 시청자분들 357명이 빠져나갔네요. 맙소사. 저는요 일단 많이 차려놓고요 다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못 먹겠으면 냉겨요. 배부르면 냉겨요. 뭐 못 먹을 것 같으면 냉긴 게 아니라 배부르면 냉겨요. 소프의 사랑님 팬값 하셨잖아요. 그만 쏘세요.
잠기지 말고 오는 사람 지금 지금 다 먹는 게 진정한 먹방이지. 진정한 먹방 할게요. 됐죠? 내 건강 너네들이 챙겨주는 거 아니잖아. 제가 챙기는 건데. 미션 먹방 제가 다이어트 다 하면 해볼게요. 미션 먹방은요, 제가 다이어트 다 끝나면 할게요. 하페님, 형 또 트림 해주세요, 유유. 아, 변태들 진짜. 담비님, 9시 모닝콜 해주실 분? 뭐죠? 담비님, 9시 모닝콜 해주실 분? 신종 여자 꼬시는 방법인가? 안 돼, 이 동네에서. 맛있어. 공부하느라 이제 왔네? 공부 안 착하게. 너 3시 본진 털고 있었잖아. 공부는 무슨. 먹방 안 하고 운동방송을 시청했으면 많이 줄 건데, 그래도 먹방 안 하고 운동방송만 하실 건가요? 일주일에 한 번 먹방을 그랬어요. 이렇게 약간 열심히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열심히 따지는 분들 가끔 있어요. 협력님, 먹방 안 하고 운동방송 하면 시청자 수 많이 줄 건데, 그래도 먹방 안 하고 운동방송만 하실 건가요? 물음표 100개. 악마에게 영혼을 판 네가 먹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시청자 상관없이 그냥 운동방송? 시청자 상관없이라뇨? 제가 무슨 공영방송인가요? 담비님, 여기서 막 널더부르세요. 그럼 더 안 되지. 그럼 더 진짜 세상 물정 모르시네, 저 양반. 여기 어떤 치안들이 있고 어떤 변태들이 있을 줄 알고 번호를 한번 함부로 뿌리려고 그래요. 맞아요. 다 먹었다. 이번엔 설마 분명히 더 껐어요. 이번에 성공. 올 성공. 아, 흘렸어. 아, 제기라 미끄러졌어. 아, 안돼. 흘렸어. 이거 빨아야 되겠다. 아, 빨리 귀찮은데. 근데 소리 안 들리는 게 더 더러워 보여요? 왜요? 너네들 상상력을 더 자극하니까? 안 그래도 요거 먹고 빨래 지금 안 돌렸는데, 빨래통에 잔뜩 넣어놓고 빨래 안 돌렸는데, 안 돌리기 다행이다. 이거 벗어서 이것까지. 아무것도 안 입었거든? 제이들아, 설레어라. 잠 자지마, 너네. 야동 치워. 알겠지? 이거 좀 치울게. 홍석천이 좋아하겠다? 젠장. 삼각김밥. 전주 비빔밥. 전주 비빔밥 먹어. 전주. 노래도 좀 틀든지? 너무 많은 걸 말해. 제가 전에 그래서 여러분 내 트롯 먹방할 때 노래 틀까요 말까 했는데 다 노래 틀지 말랬어요. 그래가지고 안 틀는 거예요. 니가 변태라는 소리야, 니가. 노래 안 틀면 음식이 안 넘어오지. 공부할 때 꼭 음악 틀는 애들 있어.
뽀죽 오빠, 저는 언어역 풀 때 틴탑 오빠 노래들을 안 들으면 풀리지가 않아요. 황선원의 소나기가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르지 않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저는 음악 안 들어도, 음악 안 듣는 게 더 집중되지 않아요? 어때요? 아, 또 나와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 수능을 본 지가 벌써 16년째라서 제가 수능 본 지 16년 지났거든요. 요즘에도 수능 때 언어, 영어 뭐 이런 게 있어요? 하나 좀 봐서. 와, 맛있다. 이거 짱 맛있어. 뭐야, 뭐야? 입안에서 천국이 펼쳐져. 우와, 이거 짱 맛있다. 최고인데?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서 제일 맛있어. 지금까지 제가 이거 먹은 것 중에서요, 이게 제일 맛있어. 오, 맛있다. 아, 이거 두 개 살걸. 아, 이거 아까워, 아까워. 아까운 것 좀 냉겨 먹는 거 할 수 있어요. 저 이거 처음 먹어봐요. 전주 비빔밥 맛있다니까 짐을 보호하는 보호하라님이 저 전주 살아요. 어떡하라고 그래서. 저 전주 살아요. 뭐 장라고 게이한테 저분 남자분이거든요. 어떡하라는 거지? 요거는 좀 심심하게 생겼어요. 얘 아까워서 이거 마지막에 먹어야겠다. 콜라 좀 가져올까요? 아니, 국물은 국물 먹자. 나가기 귀찮아. 담비님 아껴 쓰세요. 일단 방송 아깝습니다. 봤어요, 봤어. 제가 리액션 같은 거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주의예요. 제가 미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딸기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제가 요즘에 소프님 방송 팬분들, 아켄 방송 팬분들, 철이님 방송 팬분들이 많이 와주세요. 제가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너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매너가 너무 좋아서. 매너 너무 좋아서 이제 그분 방들 그분 방 분들이 너무 좋은데 여기 오진원님 방 여기 아 근데 오늘은 전주비빔밥 이게 최고로 맛있어요. 딴 것보다. 근데 오진원님 방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오진원님 방에서 오신 오진원님 방에서 오신 분들은 나가주세요. 좀 불쾌하네. 제가 아까 말한 그 세 분 방 매니저분들하고도 친해요. 그럼 뭐 아켄님 방 매니저분들, 뭐 저기 소프님 방 매니저분들하고는 뭐 친하다 말하긴 좀 그렇고, 철이님 방송 뭐 저기 이제 저기 분들도 친하고. 네. 아니다. 철이님 방송 매니저분, 철이님하고 친하지 철이님 방송 매니저분들하고 친하지 않고. 어쨌든 오진원님 방송 팬분들은 나가주세요. 불쾌합니다. 저 오진아님 안 티에요? 잠깐만요. 왕기님 오진아님 안 티에요? 좋았어. 무찔러보자. 공산당이야. 공산당 왕기님 매니저. 왕기님 매니저 드렸어요. 매니저 오진아가 누구냐고요? 아프리카가 호그와트라면, 오진아님은 볼드모트?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생방입니다, 투마로우님. 아프리카가 스타워즈라면 오진아는 다스베이다. 이런 거. 비제이신데요. 있어요. 저희 놀러 와서 빤숨 쳐가는 분 계세요. 맛있어. 아,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름철 아닌데.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빵으로 훔쳐가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자기가 빤스를 훔쳤다는 것을 인지는 못돼. 이렇게 빤스를 훔쳐, 그러니까 뭐 남의 물건을 훔쳐간 다음에 죄책감이라는 게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 그 감정이 없어. 그게 중요한 거야. MSG 너무 좋아. 맛있어. 아, 오뎅 숨어 있었구나. 연속 살라고. 샌드위치 나왔어. 샌드위치 나왔어. 이거 먹으면 이제 끝나요. 근데 정모 지난 2월에 했고요. 정모 때 오신 분들도 계속 재방송 와주시고 친하게 지내고. 좋아요. 매니저 보시는 슴디님이랑 뭐 소영님은 종종 만나요? 만나서 놀고 그래요. 하구 형님도 좀 만나고. 예전에는 운동방송 하시는 분들, 지금은 안 하신데 뭐 다른 분도 수현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홍트님이랑도 만나고. 네, 홍수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샌드위치 콜라 가져올게요. 콜라랑 먹자. 그죠? 콜라랑 먹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때요? 수현님은 요즘 안 만나는, 작년 12월에 수현님 만나고는 못 만났어. 콜라 가져올까? 그 몬스터짐 있잖아요. 보충제 사이트 몬스터짐에서 패널로 활동하는 그 수현님 말씀하는 거 말요. 말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 아프리카 베스트 BJ셨거든요, 수현님이. 제가 아는 동생이. 아, 그 여비제이 말고요. 운동방송 그. 뿅. 큼직해서 좋다. 저 손 큰 편인데, 크죠? 큼지막하죠? 이걸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걸요, 이렇게 먹으면요, 먹방이고요. 이걸 이렇게 먹으면 미션 먹방이 되는 거야. 그 차이에요? 저는 먹방이다 이거예요. 요거 빵 3개 이렇게 들어간 건데, 식빵 3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아니에요. 아, 아니구나. 4개구나. 아, 4개군요. 아, 4개군. 이렇게 된 거였군요. 이 자식아! 날 낚았어? 아, 쓰러지지 마. 안 돼. 붙어.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 쏟았어. 아, 옷에 묻었어, 국물. 옷 빨아야 돼. 자. 엉덩이 진짜 매력전. 네. 인정합니다. 제가 딴 거는 좀 에러가 많은데, 아프리카 이제 여비제이들 포함해서 엉덩이는 제가 제일 예뻐요. 유초이님 팬가입 감사하고요. 아껴 쓰세요. 얼음? 얼음 없는데? 겁발. 90년대 말과 80년대 말에 일본과 한국사의 버블 경제 같은 그런 느낌?
여비저 엉덩이 다 까봤... 뭐야? 아 이거 작년에 올림픽 할 때 이거 받은 거야. 저희 집에도 원래 4개 있었는데 하나 효민이가 깨먹고 3개야. 이게 저는 이게 이거 4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엉덩이가 이쁘다고 했지 엉덩이가 크다고 안 했어요? 물론 크기도 해요. 물론 어 맛있다. 이게 더 맛있는데 전주 비빔밥보다. 물론 엉덩이가 크기도 해. 아니요 엉덩이는 운동 열심히 하시면 커져요. 봉긋해지죠. 오히려 엉덩이 좀 없는 뭐 여자분들 남자분들 다리 운동하시면 엉덩이 뽕긋해져서 더 이쁘게 되죠. 저처럼 먼저 저는 원래 약간 살찌 있었던 편이고 좀 마르신 분들도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면 엉덩이 이뻐져요. 땀 할 짓 없다. 왜 강퇴해? 강퇴하지 마요. 저한테 욕한 거 아니잖아요. 강퇴하지 마요 저런 분들. 사람 할 짓 없다. 정말 먹방 쳐서 들어왔는데 쯔쯔쯔 난중에 자식들이 커서 뭐 우리 아빠야 멋있다 이럴까? 허허 깨어나라 깨어나라 대한민국만 없었어도 다 맞는 말인데? 또 솔직히 부정 못할 것 같은데요? 또 이게 심심하니까 하는 거지 파란 성냥님 말씀 뭐 하나도 틀린 거 없는데? 강퇴하지 마요. 요, 정말 무슨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육두문자 쓰면은 육두문자를 썼으면은 강퇴할만 한 건데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내가 봐도 안심한데 뭐 근데 저는 심심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원래 제가 뭐 먹방 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먹방으로 어그로 끌어서 좀 베스트 BJ도 달았지만 원래는 먹방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운동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나 뭐 이렇게 이게 컴퓨터 앞에 들이대고 먹으면서 막 오덕 같은데. 강퇴하지 말랬다고 막말하는 사람들? 누가 막말했어? 막말하는 사람 없네. 막말하는 사람 없는데? 운동 이야기는 요거 다 먹고 왔어. 네 오늘 먹방 샌드위치 하나 사왔어요. 네. 네 엘현아님 오늘 제가 좀 속이 부대껴서 샌드위치 하나만 사와서 샌드위치랑 콜라 먹방 하는 거예요. 샌드위치 먹방. 아 어떤 분 잘 쳐드세요서. 아 배불러. 샌드위치 너무 속이 많은 것 같아. 여자분들 샌드위치 그 다이어트 한다고 샌드위치 가게 가서 샌드위치 두입 물다며 어 자기야 나 너무 배불러 막 그냥. 아 네 자중님 감사합니다. 호진님 방송 2주째 보는데 점점 매력에 매일 꼭 보고 있네요. 그렇게 다 게이가 되어 사는 거야. 아니요 이게 제일 맛있는데? 오늘 베트는 샌드위치랑 전주 비빔밥. 근데 전주 비빔밥이 임팩트는 더 있었어. 왜냐면 못 먹었던 맛이거든. 얘는 원래 이렇게 알고 있었고. 되게 부드러운데 빵?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막립이긴 해. 만두는 저번에 한번 먹어봐서 그런지 뭐 크게 임팩트는 없었어. 라면도 뭐 크게 라면은 그러니까 맛없었다는 게 아니라 다 맛있었는데 놀라운 맛은 아니었다?
근데 전주비빔밥은 먹고 깜짝 놀랐어요. 맛있어가지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2000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지난 2000년도에 제가 군대 2000년도 군번이거든요. 근데 조금 늦게 간 게 2000년도였어요. 근데 그때 군대를 갔을 때 306 보충대라고 의정부에 있는 데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이틀 밥을 먹이고 설문조사를 해요. 거기서 한 1500명 정도를. 네, 먹방은 제가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할 거예요. 그래서 1500명 중에서 그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군대밥 맛없다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은요, 1500명 중에서요 한 70% 이런 사람들이 다 손을 들어요. 아, 군대밥 맛없었어요. 엄마 밥 그리워요. 이래요. 306 보충대는 자대가 아니라서 약간 좀 애들이 군기가 빠져있어. 그 다음에 군대밥 보통이다 하면은 나머지 거의 대부분 손들어요. 1500명 중에서 나머지 대부분 손들어요. 근데 군대밥 맛없다는 사람 손들어보세요 하는데 두 명 손들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그 정도로 막립이에요 제가. 트름 소리를 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전 내기 싫어요 개인적으로. 미각을 잃은 사회생활. 진짜 웬만한 그래서 제가 저는 제 여자친구는 요리를 못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제 여자친구는 최소한 저를 만난 상태에서는 요리를 정말 되게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못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봐봐요. 분명히 제 여자친구도 전에 남자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전에 남자친구들한테 요리를 해주면 아 자기 이거 소금덩어리야? 자기 나 사랑하는 거야?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럼 막 실망하고 서로 싸우고 자기 어떻게 나한테 그냥 그러면 막 그랬을 거야. 근데 저는 제 연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혹은 연기까지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연기도 할 수 있는데 소금덩어리를 줘도 맛있게 먹을 테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게 생각하겠어요. 전 좀 사랑받고 관심받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요 형 여자친구 할래요? 저 할래요 형? 게이들 또 남자친구는 안 구해요? 너 같으면 구하겠니? 됐거든요. 니들하고 안 사겨 게이들아. 우리 학교 학생 식당이, 맞아. 학생 식당 맛있는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 아이스크림 콜라랑 같이 먹었는데 별일 없던데? 뭐, 어떻게 된다고 하긴 하던데. 뭘 내려? 어떻게? 머리를 어떻게 내려? 아, 신공리님 마음은 제가 감사한데 별풍선 유도하기 싫어가지고 리액션 안 하는 거예요. 그 리액션이라는 것도 사람 물론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리액션이라는 것도 사실 아프리카 BJ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아프리카 운영자들이 BJ들한테 별풍선 받으시면 리액션을 해야 돼요라고 정해준 게 아니라 아프리카 BJ들이 스스로 리액션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잖아요. 물론 감사합니다 한마디는 인간사의 예의가 될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뭔가 멘트를 하는 것이 리액션이 돼버린 지금 판국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 제가 막 뭔가 유도하기 싫어서 그런 거니까 제가 말 그대로 허세예요. 말 그대로. 아, 제가 어떻게 막아버렸네. 말 그대로 허세예요.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기분 나빠하지 말아주세요. 자, 어쨌든 다 먹었네요. 녹화는 여기까지.